프린트란 일반적으로 글자의 모양을 의미하며 학술적으로는 기록이나 표시, 인쇄 등의 문자 세트로 사용하기 위해서 통일적인 컨셉트를 기하여 작성된 문자 또는 기호 등의 한 벌의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1. 폰트 도안은 글자의 모양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되지 않습니다. 2. 폰트 파일은 컴퓨터 파일명으로 저장되는 개별적인 폰트 파일로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입니다. 폰트 파일의 저작자는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등의 저작 행격권과 복제권, 배포권, 공중 송신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의 저작 재산권을 가집니다. A는 인터넷에서 폰트 파일을 검색하여 내려받아 설치하였다. 이용을 제한하는 표시는 확인할 수 없었는데 A에게도 저작권 침해 책임이 있을까요? A에게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불필요합니다. 이러한 폰트 파일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며 허락 없이 불법으로 다운받을 시에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A는 SNS를 꾸미거나 스마트폰 폰트 변경에 이용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폰트 파일을 다운받았는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정답은 A에 대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합니다. 개인적이고 비영리적인 목적의 복제이더라도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경우에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A회사 직원인 B는 특정 폰트를 디자인 작업에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A회사에서는 해당 폰트 파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법 공유되고 있는 파일을 무단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B 직원뿐만 아니라 A회사도 책임이 발생할까요? 정답은 B 직원에게뿐만 아니라 A회사에도 저작권 침해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41조에는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를 한 경우에 해당 직원을 처벌할 뿐 아니라 회사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직원의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을 시에 직원은 처벌되더라도 회사는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제 폰트와 관련된 저작권에 대해 잘 아시겠나요?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원격저작권 아카데미 사이트에서 저작권 이슈와 이용 가이드를 수강하세요.